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지는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몰락하게 되고, 사울왕의 가정은 몰락을 했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워지는 이제 12월 모든 결산을 해나가는 그런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가는 인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멘해 가지고는 기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12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할 때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결산을 보게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후회 없는 정말 모든 사람이 지나고 갔을 때참그 사람 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임기응변으로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하의 못쓸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군대의 병장이 되면 자기는 꼭그 병장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희들 제대할 때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좋지 않은 고참으로 남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너를 저주할 거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너를 저주. 정말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그 허성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이. 근데 그 사람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그런. 근데 지금도 그분이 신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단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런 목사님 계십니까? 이런 목사님 계십니까?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도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지막에 그안 좋은 사람,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안 잃어버릴까? 치매가 오거나 죽거나. 그래서 생각이 안 나야 그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아. 사람들이 항상 나쁜 영향을 준 사람들은 그때만 뭐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참으로 있을 때참 좋은 분이 또 있어요. 그 을릉도 사람이죠. 우리 교회 손용옥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잃어버리는데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해요. 오징어잡이인 사람인데도. 근데 그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칭찬하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됐는가 하면 반면에 다윗왕은 하나님이 세워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오늘 이 망가진 인생의 길을 걷는 사우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망가진 인생의 길을 걷는 누구? 사우랑. 사우랑은 오늘 10절 10장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기 보면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든요. 사울왕이 그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 죽은 것은 그가 뭐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세월이 차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전장터에 나가서 그대로 활마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질 않아요. 죽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칼을 자기가 대고 자기가 그냥 거기서 엎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이 죄를 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였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그건 목사나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죄였느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면서 오히려 누구에게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왔나 안 왔나를 보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해야 할 지도자인데, 기도해야 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돌아보게 돼요. 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죄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기도가 끊어진 자체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왜 사울왕이 죽었느냐? 죽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뭐 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12월을 보면서 우리의 결산을 한번 내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결산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2015년도에 그렇게 생활해 왔는가?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쉬지 말고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다 외우고 계시는 하나님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수록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울 때를 한번 보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왕은요 상당히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은 더 컸다.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준수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나다. 예, 준수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용모와 재능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왕, 이스라엘은 그동안 신정정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꾸 뭘 주냐면은,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지 말고, 주의 종 의지하고 나가지 말고, 지도자를 좀 주세요. 지도자, 왕을 좀 세웁시다. 막 백성들이 왕 뽑아달라고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저들의 소원 들어줘라.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하도 간청하니까 하나님은 간청하면 좋지 않은 거라도 들어주긴 하더구만요. 사울이 왕으로 뽑아주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시대의 끝이 선지자 시대가 시작된 것,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예요. 그 뒤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의 신정 정치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 사울왕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 중심으로 넘어온 정치가 왕정 정치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운 게 사울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세 가지 권한을 주잖아요. 첫째는 제사장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전파할 수 있는 선지자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권, 이 세 가지를 주의 종에게 준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했을 때 죄종의 위치가 뭐냐? 그러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주는 선지자권, 그 다음에 교회의 행정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뽑았느냐 봤더니 아, 이 사람은 사사시대 때와 같이 그 당시의 왕은 직접 전쟁터에 싸움터에 칼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용모가 왕으로서 또는 사사시대 때와 같이 싸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여기 보니까 키가 얼마나 컸다고? 어깨 이만큼은 더 컸다. 그러니까 덩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효자야. 아버지 마음을 잘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효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나귀를 잃어버릴 때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찾아오라고 가는데 사환을 데리고 가요. 갔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그 산에 가서 나귀를 찾으러 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사 땅으로 갔더니 거기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가봤더니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가 이 땅 저 땅 이 산 저 산 다 누비고 보아도 없어요. 그럴 만도 한데 살린 땅으로 그냥 계속 돌아다니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해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밑에 있는 사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죠. 야, 우리 보내놓고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을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을 할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 두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환 보고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책임감도 강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보면 그 사람은 벌써 준수한 사람이라 용모나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 왕으로서 체형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각가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서도 부모님이 걱정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그랬던 옆에 있는 사환이 또 하는 얘기가 그 사환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동네에 아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사울 왕이 야 우리가 그 동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다가 먹을 거 다 먹고 가는데 어떻게 주의 종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가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냐. 그런데 이 사환이 내가 그냥 적기 적은 동전이지만 4분의 1 세겔은 있으니까 이거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게 좋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가서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이 사울왕은 이 마음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 주의종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성령도 충만해서 예언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왕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부터 이렇게 쭉 거들떠보면 그 사람이요 남을 할 거 없어요. 정말 사람 됨됨이가 훌륭한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을요 왕으로 뽑습니다. 근데 왕은 왕으로 뽑히는데 사울이 뭐라는 거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숨어버려요. 자 성경을 봅니다. 10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뽑아준다는데 숨어버리는 사람이 사울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안 뽑아주니까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뽑아주는데도 아, 난 아니라고 그건 짐 싸놓은데 뒤에 가서 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됨됨이가 괜찮아.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이제 왕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사울 만세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았거든요. 사울왕 만세 그리고 막 하고 가는데 항상 뭐 정치라는 게 100% 지지가 있나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나가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저렇게 뭐 숨고 뭐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비아냥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다. 26절 27절에 보면 자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 나는 여기서 사울의 성품을 보는데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야 저런 사람이 말이야 어? 행구 뒤에 저 짐 싸놓은 데 뒤에 가서 숨는 저런 인간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다른 나라부터 지켜낸다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막 가는데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쉽게 말하면 안티 세력이죠. 사울왕에게 그렇게 해도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유함이에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한다고 그랬냐? 나 안 한다고 숨었잖아. 근데 니들이 찾아내가지고 갖고 가더니 왜 니들 나한테 이렇게 지랄이냐? 그렇고 막 싸우려고 대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나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왕으로 세울 수 없는 비인격자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자질과 그리고 그의 용모와 그리고 영적인 것과 아울러서 그에게는 이 성품도 탁월했다는 거죠. 왕으로 세우기에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뭐 성령 체험 다 하고 모든 걸 다 했던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두 가지 죄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의 인품도 괜찮고 그 사람의 됨됨도 괜찮고 그 사람의 실력도 있고 그 사람의 외모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 모든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갖다 버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죄를 범했느냐,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막 괴롭히고 있는데, 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로 모이고 온 백성이 연합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갖고 적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복을 하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네,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울왕은 왕이 됐지만 왕권은 주어졌지만 무슨 권한이 없냐면 제사장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제사장 권한은 누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행해야 돼.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물론 늦게 왔어요. 일주일이 늦어졌으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블레셋 군대는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가로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사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뭐했다고요? 뭐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는 열어놨는데 제사장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싶고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고?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종교적인 집례를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어. 어떻게 당신이 제사를 드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당히 질서를 강조하세요. 자유스러운 하나님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세요. 진리의 말씀 안에 종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니, 좋은 목사도 목회할 수 있고 나쁜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병든 목사는 목회할 수가 없다. 그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능해. 지금 왜 지금 교회들마다 이렇게 혼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고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줬지만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는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곧 당신의 가정이 몰락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이 말씀을 하게 했는지 아세요? 잘못했을 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가고 뭘 하러 갈 때는 정말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엔 군소신학교,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 하락한다? 참 어느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내게 복일 것 같지만 절대 복이 아니에요. 난 신방 가서도 얘기했어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두 사람이 신학을 간다는 거예요. 개척 멤버 중에. 전 그랬어요. 아니다. 당 얘기를 가는 건 아니야. 얘기했어요. 갑디다. 근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인데 술 퍼먹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한 사람 가다가 목사 되고 피투에서 죽었어요. 누구라면 다 알아요. 한 사람은 개척 멤버였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은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선교사 한다고 뭐 하다가 그리고 인생 끝났어요. 저는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돌파를 위해서, 자기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직은 그렇게 장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직은 임기 응변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감정으로 움직여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직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그를 키운다고요. 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 길로 간다?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일까? 신학교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 그냥 막 학비만 내면 1년 만에 4년짜 졸업장 주고 막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뭐 어떤 목사가 무슨 여러분 정말 창피하게 여자들 뭐 속을 사진 찍는 게 걸려갖고 뉴스에 나오고 말이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울왕이 그까짓 거 뭐 제사장이 안 왔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사울왕이 느껴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자기의 본분을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한 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잘못한 걸 깨우쳐 줬을 때 사울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하나님은 심판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녀자들과 연약한 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자를 죽인 그 아말렉 군사를 이스라엘이 안정됐을 때 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근달인 자를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요. 내가 아말렉으로 가라. 아말렉 가서 싸워라. 싸우는데 하여튼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에 있는 것은 싹 쓸어버려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천인을 만인을 쓰러뜨려 죽여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 택한 너 하나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계속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여튼 전쟁으로 아말렉으로 가십시오. 가서 사람이든지 어린아기든지 할 것 없이 아주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워낙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 군사가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라. 사울왕은 순종을 잘했어요. 아멘. 그리고 떠났어요. 칼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50% 순종, 50% 불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아니, 99% 순종, 1% 불순종. 그럼 불순종이에요. 내가 밥 퍼는데 물 99%, 1% 석유. 물이 1%가 모자라서 석유를 넣고 밥을 했다. 드실 수 있어요? 99%가 물인데? 그래도 못 드세요? 한번 더 올까요? 계란 100개를 깨서 저기 요리를 하는데 99개를 깨고 보니까 싱싱했어. 그런데 하나를 딱 깼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썩었는지. 냄새가 지독해. 그래도 99개 플러스 썩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섞어서 요리를 했어. 먹을 수 있을까요? 고른 내가 말이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순종도요, 내가 이 정도면 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100%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쌀 90% 플러스 돌 10%. 그걸로 밥을 했습니다. 밥 드실 수 있을까요? 먹다가 이가 나가요. 밥 먹다가 돌 하나만 깨물어도 시원한 사람이 안 해보고 말이야. 어? 눈 있어? 요즘에는 뭐 다 골라서 오니까 괜찮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여러분 그거 물로다가 몇 번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고 또 하고 왜 그때는 돌이 많았는지 말이야. 그냥 돌멩이가 어찌나 쌀에 많았는지. 그렇죠 할머니들? 옛날엔 그랬어. 요즘에는 다 골라서 나오니까 기계가 좋아서 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먹다가 우둑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막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신이 났어 사울 왕이.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자,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한데 거기서 하나라도 남기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사로잡고 있어요? 당시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로잡고 있냐면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그 죽이기가 아까워. 다 자기 것으로 지금 모으고 값이 안 나가는 것들만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울 왕의 그 행위를 보고 사무엘 선자에게 탄식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에게 기회를 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회개를 못해. 참 안타깝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요. 자, 15장 19절을 갑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22절부터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물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내가 남겨둔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은 거다. 그러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23절 읽어볼게요. 23절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뭘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도 지 고집대로 하는 게 완고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완고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말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내 뜻은 다 접어버리고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해야 내가 사는 건데, 어떤 분은 자기 프라이버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내 고집대로 사랑하는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죽은 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내가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너는 네 멋대로 너 자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 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네가 신이냐? 그러겠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왕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 왕이 왜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갈등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열매를. 자기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뭐 포장해본들 뭐 하겠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의 크기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크기와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갈등이 오는 거고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다 내가 생각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말씀에 대한 고민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크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왜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 메시지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크기의 말씀으로 떨어지니까. 요즘에 우리 디렉터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설교한 게, 오늘 공부한 게 믿음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캐나다에 있는 교회, 밴쿠버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금년에 헌금할 수, 1년 예산을 세우는데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래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거 11조 할 사람 얼마, 감사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한 7만 한 6천 불 정도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6만 불이, 16만 5천 불 정도가 필요하더라. 근데 아무리 교인들을 찾아봐도 나올 데가 없어요. 자, 이때 믿음의 갈등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으로 가면 믿음의 갈등이 생겨 안 생겨? 그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큰 액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게 안 돼. 그러면 내 형편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지금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냐면 믿음의 갈등을 하다가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해봅시다. 해봅시다. 예산을 세웠어. 얼마를? 16만 5천 불 정도라.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건 7만 6천 불인가 5천 불. 하여튼 내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런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액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뜻을,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회사를 하나님이 돌리더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업을 돌리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17만 6천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능히 이루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뭐 순종 안 할 게 없잖아요. 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크기는 내 생각보다 월등히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했을 때 나는 어디에다 생각을 조정해야 되느냐? 내 환경에다 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조정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주여. 답은 정답이야, 그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한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게 뭐 있냐는 거죠. 너 혼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왕을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 위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 구미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독선이다, 독재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안 가면 교회는 사람들 놀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야 정말 하나님이 예수 마을교회 역사하는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장마철에 이 홍해가 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지만 지금 건너가라. 여러분 우기가 지나고 장마철이 아니면요 이 요단강은 샛강이야. 어떤 누구도 다 건너갈 수 있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건너라는 거 합니까? 장마철 막 강이 범람해서 빠져 죽을 위험한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건너가라.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겠냐고요 그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건너가는 거야.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어떻게 저길 가느냐? 그런데 희한해요. 들어서는 순간 제사장들 다 나를 따라라.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데 물이 발목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발목까지 밖에 안 차는 거예요. 다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이 범람하고 물이 홍수가 치고 있을 때 건너가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이 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네.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전혀 감동이 없느냐? 왜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만 가면만 쓰고 믿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말이 많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스스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일들이 자꾸 하나님께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 오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고기에서 동전을 꺼내라 인간으로서 상식 이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속꼽장난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에 12월 마무리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라고요.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내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모셨을 때 석 달을 모시는데 그 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왜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데가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메고 가는 거지. 근데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즉사해 준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메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모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무서워서 못 갖고 갔어요, 법궤를. 근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니까 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를 쫓아다녀 보세요. 어디가 용화되더라, 거기 100번, 1000번 용한데 가보십시오. 용이 귀신이고 마귀지. 내 신앙의 정립은 누가 여러분의 안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기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속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신앙생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울어버린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역대상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세워지는 인생의 길, 다윗을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어요? 다윗에게 옮겨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 옮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다가도, 복을 줬다가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 옮기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인생으로 살 거냐, 하나님이 세움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야. 다윗도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물론 책임감도 있고 다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아연의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요. 근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사울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니 다윗왕에 대해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해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우쳐줄 때 그게 복인 거예요, 깨닫는 게. 아멘? 그 사람이 물론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진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진리는 고든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야.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작.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자, 저 좀 보세요. 그 시대의 왕이요, 남의 아내 뺏는 거 관례예요, 관례. 왕의 절대적, 왕이 법이야. 그런 시대에 야, 네 아내 내놔, 상납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건 인간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죄야, 간통죄야. 그래서 내가 주께만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 고백은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다윗의 마음을 보실래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렇지 않냐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크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
사울 다윗도 왕이 됐지만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한 일을 했어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줄 때 그 달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했다. 내가 잘못했다. 속상하다. 눈물 흘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타까워서 사울 왕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내가 버렸는데 너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래? 하나님이 그럽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새의 가정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하나님. 사울도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면 주님이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버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날마다.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도 목회 은퇴하게 될 때 섭섭함이 많을 거야. 지금부터 비어 내려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는 변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박하게 하자. 제 아내도 제가 지금까지 교회 건축하고 보면서 옷 한 벌도 내가 해주지 않고 어디 가서 목회자들 가정에 가서 보면 정말 제 아내가 옷을 그렇게 잘 입지를 못해. 그게 아마 다른 목사에게 보였나 봐. 오늘 느닷없이 한 목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무슨 문제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모님 옷값을 드립니다. 목사님한테서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나 능력 있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아니야, 목사님. 그냥 건축헌해라고 애썼는데 그러면 나한테 해줘야지. 어? 애썼으면 해줘. 왜 우리 집사람 해줘. 사모님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통장번호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 아우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장번호를 받았고 조금 아까 보니까 1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어느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빚만 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촛대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2월 달 돼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세워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제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들여지지 않으면요 벌써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게 끊어져요. 복음 전하러 가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여질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부흥 강사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을 냈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안 그럴까? 나는 여러분들이 세움받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 내년도에는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워요? 누가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다윗이 세워지고 싶어서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잔머리 굴리고 인간의 잔 깨버리고 남의 뒤통수나 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2015년도 마무리 달입니다. 나는 지금 기우는 삶으로 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딱 세워지고 주여 주님께 세움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큰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여러분의 기업이 사용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께 큰 꿈으로 하나님이 돌려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나를 써주시고 내 일터를 써주시고 내 기업을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